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자면 제 바로 왼편에 있는 분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작가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믿을지 모르겠지만을 극작한 김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신화 대표이고 이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연출한 최용훈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사회해 주시는 배선의 평론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출님. 그 작가님께서는 어떤 상작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되셨는지 혹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이 희곡을 선정한 이후에 어떤 연출 컨셉으로 무대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연출님 말씀을 차례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님께서 네.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 어떤 의도로 작품을 쓰게 되셨는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그냥 어떤 희곡을 써야겠다 하나도 사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원래 갖고 있는 성이 아니었어 이 문장 하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구성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성을 어떻게 달리하고 기존 희곡이랑 어떻게 달리할까에 대한 계속 이게 파다 보니까 결국 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마지막 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작가 지망생이 그 대작가한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꼬맹이가 또 아빠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와 나 사이에 과연 내 존재의 정체성? 예, 그런 걸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연극성 표현에 있어서 연극적인 장치들, 연극적인 상상, 작가에는 글로서 작가의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이제 그것을 공간에서 펼쳐질 때는 좀 더 연극적인 약속들, 장치들 이런 거를 강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양하지 않고 제한된 소재들, 도구들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변주, 공간의 변주, 활용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작가님이 써낸 어떤 극의 형식과 맞아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면이 한 사람이 다 담당하는 1인극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1인극의 연결처럼 그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각각의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그런 구성적인 독특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연출님의 연출 작품을 보고서는 오랜만에 최용훈 연출님의 그 텅빈 무대에 넘치는 아이디어를 오랜만에 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작품의 주제, 작품의 성격과 연출의 컨셉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럼 이제 질문과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관객분들은 어떤 질문들을 보내주셨을까요? 대본 자체에도 이제 특별한 무대 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예.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커튼들을 활용한 어떤 공간 변화 아니면은 대도구들이나 아니면 어떤 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것도 좀 걸리적거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낭독할 때 앉았던 의자, 자, 이 의자들만을 활용해서 이걸 공간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의자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연습실에 의자들을 쌓아놓고 공간을 만들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찾아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찾아낸 것들을 조합해서 이 공간 배치라든지 구성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공간을 창조하고 하는데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만을 이용해서 해보자는 선택은 잘했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활용을 잘하고 오히려 집중도를 더 높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 욕심은 사실 이 텍스트를 배우들이 제대로 전달하면 그게 가장 감사한데 다른 뭐 방해 요소 없이 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각적으로 그걸 활용을 연출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다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일단 거기 영상으로 쓴 자막은 대본의 각 장별로 부제가 붙어 있던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단어들이 그 한 장면마다 어느 적절한 시점에 제시됨으로써 관객들이
거기에 대한 관점과 자기가 보던 관점과 여기서 제시되는 관점에 대한 어떤 서로 비교나 상상이나 생각이나 아닌 걸 심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대립될 수도 있는데 그런 충돌이나 아니면 서로 화학작용이 일어나길 바랬고요. 마지막에는 대본상으로 자 연극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연극은 끝난다 이렇게 작가님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엔딩 어쨌든 근데 연극은 좀 엔딩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끝내가지고는 끝난다는 느낌이 너무 안 될 것 같았고요. 어쨌든 영상을 자막을 쓰든 거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엔딩 크레딧으로 끝났다는 것을 관객들한테 더 명확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게 음악하고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네. 이 대작가랑 그 작가 지망생이 정리는 해주지만 그것 또한 제가 제시한 가짜 소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다 끝난다고 이제 그게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근데 뭐 거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이렇게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정리된 걸 더 한번 깨트릴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장 작가와 이 나오는 장면들의 사실은 그 기능은 명칭 자체가 이제 메타드라마라고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메타드라마는 앞서 진행된 연극이 그 뒷장에 나오면서 앞에 했던 건 연극이야. 뻥 열고 해서 이거 앞에 건 연극이었어? 뒤에 것도 연극이야?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 그 뒤에도 다 연극이야 해서 앞서 진행된 모든 이야기들을 연극화시키고 그거를 마치 연극 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작품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메타드라마인데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내가 그 작가, 지망생, 머릿속에 났던 그 다 아이디어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의도가 조금 더 선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서 이제 네. 더 여쭙는데 지필을 멈추기 위해서 단순히 그건 아닌데 그것 또한 연극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진짜 제 의도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연출님이 띄운 엔딩 크레딧은 지금 얘가 진짜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연극이야 하고 엔딩 크레딧이 그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게 이건 하나의 극이다라는 걸 지금 작가가 막 뭐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장면마저도 가짜야 만들어진 거야 연극이야 하고 그 엔딩 크레딧이 그 역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영리한 자막 사용이었네요. 그 작가를 모든 장면에 집어넣어서 지나가게 함으로써 나중에 보면은 아, 이 작가가 자기 작품 예를 들면 그 자기 작품을 수정하고 한다든지 어떤 그 결을 다시 바로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인상이 남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꼭 그 가운만이 아니라 등장한 뚜껑도 덮어주고 의자도 갖다주고 예. 그래서 자기 등장 인물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고 자기 뜻대로 어떻게 컨트롤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은 나중에 남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대작가랑 만나는 장면에서 그런 분위기가 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관객들이 그 연극 속의 연극 그거에 대한 생각들 그게 더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본에는 사실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아 나오니까 되게 아 저런 의도를 하시려고 등장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좀 흡족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작가의 손에서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또 표현해 주셔서 네, 좀 괜찮았습니다 정말. 네 원래 작품의 작가님이 그 직접 인용 표현을 하라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모노드라마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다 직접 다른 자기가 표현하는 인물들을 다 다른 역으로 만들어서 가보자라고 제시를 했고 배우들도 이 모노드라마 짧지만은 자기 개인 모노드라마이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기가 무대에서 빛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여러 배역들 개발에 신경을 썼고 그것 때문에 아주 즐거운 작업들을 배우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스팅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역할을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을 다른 목소리로 다르게 연기하는 그 숙련도가 필요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이 됐을까요? 글쎄 일단은 그 배역 기본 배역 이미지에 우선 충실했고요. 그거에 충실하 그거에 충실하면서 좀 다양성 있게 좀 변화를 해볼 수 있는 친구들 1순위는 일단 그 배역에 맞아야 되는 거고 2순위는 거기서 좀 그 뭐랄까 플렉시블한 연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2순위로 뒀는데 어쨌든 이번 작품을 하면서 그게 더 개발된 친구들도 있고 원래 그런 거에 좀 능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다 연습을 통해서 많은 시간 배우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래서 뭐, 글쎄 전호선은 배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배역에 충실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제가 여쭤볼까요? 아유 작가 선생님한테 저는 이게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실 잘 봤습니다 사실 이게 참 작가들이 그때만 해도 우리 작가들의 신작을 지원하는 활동이 서울연극제 말고는 없었어요. 공공지원이 전혀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젊은 작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작가들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우리 극단에서라도 우리도 젊으니 같이 젊은 작가들과 함께 성장하자 이런 거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많이 저희 극단 당연히 도움이 됐죠. 좋은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우리 극단도 그런 작가들을 만나서 배우들도 성장하고 연출들도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작가님들이 우리 연극 만들기를 거쳐나가면서 훨씬 더 발전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심 중견 극작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연극 만들기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극단 그거 행사를 주최하는 극단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또 그분들 덕분에 작은 신화가 다양한 작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양한 배우들이 작은 신화로 모여들고 서로 순작용을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승 효과를 준 것 같고 이번에 특히 저 화성은 전부 다 거의 신인급 배우들이거든요. 왜냐면 거기 연령대도 그렇고 근데 그 친구들도 정말 맡은 바 역들을 롤들을 잘 수행해 줬고 또 우리 연극 만들기 두 번째 그 작품인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후배부터 고참 선배까지 두루두루 섞여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나이대별로 맞는 자기 배역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들이 우리 연극 만들기를 통해서 다 생긴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배우들이 많은 작품을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극단에 많이 들어오고 남게 되는 거죠. 작품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 진짜와 가짜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도 SNS를 열심히 하는데 페북을 열심히 뭘 올리는데 제 마음을 올리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페북을 위해서 뭘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맛있는 집 가서 사진부터 찍고 뭐 그런 활동도 저를 알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자칫 진짜인 내가 가짜에 휘둘르는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관객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그냥 굳건하게 나를 이렇게 지키는 거, 그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 뭐 작가로서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출님. 네, 뭐 작가님 의도 그런 거 충분히 다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첫 대사부터 강하게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강하게 강렬한 화두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자아의 정체성까지가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작가님 생각을 충분히 다 느끼셨으면 하고요. 저는 또 연출로서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연극들이 많아지는데 좀 연극적인 연극을 좀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보자는 것도 하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도 연극적인 사소하지만은 연극이니까 가능한 상상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를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그 잠수부의 표현에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게 되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근데 그거에 휘둘리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을 연극 무대에서 정말 연극적으로 관객의 상상도 포함되고 제작진의 모든 연극적 상상이 다
표현이 되는 그런 작품이 이 믿을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가의 창작의도 연출님의 연출 컨셉 모두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좋은 작품 무사히 4단계 시국에 무사히 잘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을 올렸습니다. 네. 공연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작가님, 연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